가난한 휴식처 같은 포근함, 매력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우리 포레스트라 바로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카카오즈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레스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카카오 어워즈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늘도 너무 아름다운 용모와 그리고 멋있는 그런 옷들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네, 혹시 어제도 봤지만 정말 한껏 올라가는 바지가 유독 눈에 띄어요. 정말 이번은 다리가 긴 사람이 아니면 소화해낼 수 없는 패션 중에 하나. 상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제 안 좋은 추억이 좀 있거든요. 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받은 상 중에 아무튼 한 상이 있어요. 응원합니다. 네, 저 오는 길에 오늘 후보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럼요, 카카오 어워즈인데요. 네,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 이런 어워즈잖아요. 어느새 또 그렇게 됐네요. 투표를 하셨는데 숙명생이라고 있어요. 예. 네. 좋습니다. 저는 올해는 좀 안 탔으면 좋겠어요. 저도 상 욕심은 없습니다. 네, 내년에 뽑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이 말해주신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후보들과 상 수상자들이 있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보물치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 이름은 수상인데요. 수상이요? 수상한데? 예? 네, 자, 수상한 거 있습니다. 상수자를 사용해서 어디서 죄송해요. 어디서 뭐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신속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뭔가 이 손 순자를 써서 뭔가 수상, 뭔가 손에 관련된 그런 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손이 예쁜 그런 건가요?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지금도 손이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다 아니고요. 일단 수상자를 한번 발표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예, 제 4회 카카오어제 첫 번째 부문 수상의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 보리스타 강효 씨. 네, 안녕하십니까. 멤버들의 근육 뭉침을 담당하면서 아프지만 시원함을 선사해주는 그런 스타일을 모시겠습니다. 자, 바로 자료 영상 확인해 주시죠. 대한민국 분들이랑 모든 분들이 다 저 느낌 아실 거예요. 시원한데 아프고. 마사지 평소에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누르면 시원했다는 그 기억이 있어요. 많은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스팟에 탁 누르면 돼요. 저는 사실 한번 저렇게 받고 나서 진짜 그날 공연을 너무 잘했어요. 저희가 딱 풀린다니까요. 진짜요. 그런 게 막혀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따 후반부에 더 좋은 공연을 위해서 미기션만 받아주시고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편집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마이크를 틀어드릴게요. 오늘 고음이 좀 안 올라가실라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이게 버티세요? 네. 굉장합니다. 네, 사실 어제 드렸던 똑같은 상이어서 좀 재미없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역시 멤버들이 아주 잘 살려주네요. 역시 잘 살려주네요. 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이어서 제가 다음 상을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가장 완벽한 비주얼 변신을 해낸 분께 드리는 상인데요. 상의 이름은 바로 관상입니다. 좋지 않았다. 아니야, 네. 아주 그 천국과 지옥 오가는 그런 상황이지. 네네네. 관상. 네. 자,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관상의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 강형호. 마치는 수상자입니다. 월드트리의 음악으로 이번 무토피아 앨범까지 정말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모두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자료와 연장 보십니다. 회색 그레이 머리는 진짜 신나였습니다. 아니 진짜 근데 관상 수상하신 정말 연이어서 지금 수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네요. 관상과 수상을 예예 예.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런 두 개나 받게 됐는데 제가 수상은 어떻게 다시 받고 싶은데 예. 이 상은 내년엔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두피가 너무 약하다. 그럴 줄 알고 그 노력이 담긴 사진을 구했습니다. 두피를 수상하는 노력 사진 보여주시죠.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와, 저는 처음 탈색하시는 장면. 그렇죠. 인생 태어나 처음 탈색을 하는데. 와. 머리가 화끈화끈거리는 게. 영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선생님께서 두피보호제를 한 통을 화장실 때 다 쓰신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염색을 하더라도 두피보호제를 한 통 다 써요. 예, 예. 저 사진을 보니까 그 포켓몬스터. 박수치가 좀 생각나요. 저는 세균맨이 생각나는데. 와, 근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 약간의 머리를 잡아당겨서 고음이 잘 날 것 같아. 그런 거 틀면 돼요. 맞아요. 고음의 비결이 좋은 데서 나오면 그럴 수 있죠. 네, 반상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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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